하지만 미래를 가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흥미거리입니다. 그날 위로 점 찍은 그림은 반 고흐의 황래미 헉! 꿈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과거의 아카식 레코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엘라 존스의 사이코메트리를 설명드렸었고 스테판 오소비키는 흑인지 과정을 통해 구석기 시대의 석기의 과거를 알아맞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행인지가 아카시 레코드라는 거대한 책이 원하는 페이지를 들춰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잠자면서 예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중 사회 문서가 발견될 것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카시 레코드에서의 미래의 부분을 읽어내서 예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아카식 레코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미래의 사건을 과거 보듯이 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인공이 직접 미래를 가지만 미래를 가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흥미거리입니다. 신기하게도 미래의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는 JB와 루이저 라인은 카드 묶음 속에서 임의로 빼낸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알아봐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300만 분의 1인 역경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로 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가능했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로 알아맞추니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예견할 수 있는 힘이 일정 부분 숨겨져 있다는 거네요. 스테그 울만은 꿈 실험실에서 심리학자 스탠리와 함께 연구한 결과 꿈을 통해 정확한 예지적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실험 자원자는 잠실험실에서 8일 밤을 지냈는데 그들에게 보여줄 그림에 대해 꿈을 꾸도록 애써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루마는 자기가 실험을 하면서 그림을 꿈에서 알아맞혀도 1일 중 하루만 성공하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실험자는 8일 중 5일이나 맞추는 놀라운 적중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지원자는 꿈에서 깨어난 후 환자가 큰 콘크리트 건물에서 도망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의사의 가운 같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아치형 입구까지 밖에 못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꿈에서 꾼 다음날 위로 점 찍은 그림은 반 고흐의 황래미 병원의 복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요. 꿈과 일치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크로이 제트라는 사람은 의자 실험을 보완했는데 이보다 극적입니다. 실험자는 공연이 열리 공연장의 좌석 중에서 한 자리를 고릅니다. 실험 좌석은 예약되지 않은 좌석입니다. 실험자는 공연날 저녁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될지 묘사하면서 크로이 제트가 알아맞추는 행위를 합니다. 크로이 제트는 25년 동안 의자 실험을 했는데 한 예로 1969년 1월 6일 콜로라도 대학교 룰 아이젠버드 박사와의 실험에서 네덜란드의 한 남자 신상 정보를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듣게 될 사람은 키가 1m 57cm로 검은 머리에 아랫니가 금리인 과학계와 산업계의 사람이고 그의 옷은 가끔씩 녹색 화학약품으로 얼룩진다고 했습니다. 와우, 앉게 될 사람을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카드 실험, 꿈 실험, 의자 실험 등이 뜻하는 바는 아카식 레코드가 있어 미래의 일을 알아맞혔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념가들은 예지력이 나타날 때도 생인지와 같이 3차원의 이미지처럼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홀로그램 우주론에서는 지적 경험이 홀로그램 현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신념가들은 예지력이 4대1로 비극적인 사건에서 발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죽음에 대한 예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닥쳐올 사고 그 다음은 질병에 대한 예감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지력이 주로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일에 발휘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도록 훈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예지력을 의식의 영역으로 몰아냈다는 증거는 구조의 예관과 꿈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꿈에서 보통 예지의 60% 정도가 일어난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지가 맞다면 자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 숙명대로만 살아야 하나요? 단지 운명의 꼭두각시일 뿐인가요? 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꿈에서 불길한 징조의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꿈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꿈에서 나온 같은 아이템입니다. 이 지붕을 통해 미래를 예견해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꿈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게 영화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네요. 나 예지는 실존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아카시 레코드는 정해진 게 아닌가요? 서로 미래의 아카식 레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다음은 아카식 레코드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